골든로초 등 오류 강연여 다나마스터. 안녕하세요. 골든로초 선생님입니다. 저는 지금 능률, 보케블러리 어원편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일차인데, 4일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에, 접두사는 D라는 뜻이네요. 첫 번째는 D. D가 뭐가 있다고요? 아래로, 그 다음에 떨어져 반대. 강조할 때 D라는 단어를 쓰네요. 저 접두사 D가 아래로 떨어져 반대 강조의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under라는 접두사네요. 아래에 이런 뜻이네요. under, below라는 뜻을 갖고 있는 under. 그럼 아래쪽을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밖으로 또는 강조할 때 쓰거나 넘어서 이전에를 X라고 접두사로 써서 단어의 원을 찾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세개 안에 오늘은 D under X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4일차 D. D는 첫 번째 거는 depress 써있네요. depress. 스펠링 쓰고 depress. D. 아래쪽으로 누우다란 뜻이에요. 아래쪽으로 누르면, 낙담시키다. 기분을 누르면 막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하게 하다. 그 다음에 경제를 아래 누르면 불경기로 만들다. 이런 뜻이네요. 디프레스가 뭐라고요? 낙담하다, 우울하게 하다, 불경기로 만들다. 됐습니까? 다시요. 디프레스, 낙담하다, 우울하게 하다, 불경기로 만들다. 자, D가 R인데 스파이스가 룩 보는 거예요. 스펙에서 나온 거네요. 그래서 despise 하면은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예요. despise. 아래로 내려다 본다.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얕보다. 그죠? look down on, scorn. look down 아래쪽으로 오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on. 그다음에 경멸하다, scorn, 경멸하다, 얕보다, despise. 됐습니까? depress, 낙담하게 하다, 우울하게 하다, 불경기로 만들다, despise. 경멸하다, 얕보다. 그래서 look down on scorn이라는 동의어가 있었네요. depart가 떨어져서 D에서 나온 거네요. part가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depart,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땅에 있다가 위로 이렇게 갈라져 나오거나 땅에서 떨어지다 이럴 때 비행기 탈때 떠나다 출발하다 할때 depart를 쓰죠. 그래서 떠나다는 leave, 그 다음에 go away의 동의어고 반대말로는 arrive, 도착하다의 반대말이네요. 그래서 비행장에 하면 departure라고 써 있고요. arrival라고 써 있죠. 떠나는 거,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것할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depress, 낙담시키다, 우울하게 하다, 불경기로 만들다, despise, 경멸하다, 얕보다, depart가 떠나다, 출발하다. 그래서 leave, 그 다음에 go away, 반대말로는 arrive란 뜻이네요. D가 detect. D가 remove, 제거해서 택트, cover, 감싼 것을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커버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발견하다, 찾아내다. 동의어는요, 유의어로는 discover, find out 동의어가 있네요. 그래서 detective가 탐정이죠. 뭔가를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detect가 발견하다, 찾아내다, discover, find out의 동의어입니다. 밑에 D, send. 이때 D는 반대, send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것의 반대이다. descend는 내려가다네요. 그죠? 올라가는 거에 반대가니까 내려가다, ascend가 올라가는 반대말인 거죠. 그 다음에 어둠, 침묵 등이 내려앉다. 그 다음에 descend from 하면은 누구의 자손이다,
전해지다. 그래서 descendant가 자손이란 뜻이 있죠. descend가 뭐라고요? 내려가다. 그죠? ascend의 반대말이고, 그 다음에 침묵 등이 내려앉다 라는 뜻이고, descend from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detach가 태치가 붙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attach가 붙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etach는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붙이다의 반대말이니까 분리하다, 떼어내다. 동의어로, 유의어로 separate, separate, 그 다음에 take apart, 분리하다, 떼어내다. 그리고 반대말은 attach죠. detach. 됐죠? declare가 오형식 동사예요. declare 목적어 다음에 보어 나온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를 보어로 선언하다, 공언하다. 유의어는 뭐가 있냐면, proclaim, 선언하다, announce, 공언하다, announcement 할 적에, 그죠? 그 다음에 declare가 두 번째 뜻은 세관 등에 세금 낼거 있어요 하면서 신고하다. 그래서 declare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declare, 공언하다, 선언하다, announce, 그 다음에 세금, 그죠? 세관 등에 신고하다, declare가 있네요. 그 다음에 debate는 원래는 bait가 치다란 뜻이에요. 강조, 치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debate, 그거 아닌데, 그리고 맞장구, 그러니까 맞받아 치는 그럴 때 쓰는 거죠. debate. 그래서 토론, 논쟁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동사로 토론, 논쟁, 하다. 그래서 유의어는 discuss가 있어요. discuss가 토론하다죠? 그래서 debate 하기 위해서는 뭔가 논리가 있어야 돼서 숙고하다, 검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것은 debate는 명사형, 동사형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 detect가 뭐라고요? 발견하다, 찾아야다. find out, discover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escend가 내려가다. 그런 뜻도 있고, 침묵들이 내려앉다. descend from은 뭐뭐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detach는 분리하다, 떼어내다. 그래서 take apart랑 separate 종이어고요. attach가 반대말이죠. declare가 공언하다, 선언하다인데, 유의어가 뭐냐면, proclaim이랑 또 announ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관에 신고하다라는 뜻도 있죠. debate는 논쟁, 토론이고 논쟁하다, 토론하다, 숙고하다, 검토하다라는 동사형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under로 넘어갈게요. 아, 두 번째 거군요. under는 아래라는 뜻인데 under 아래가 below라는 뜻도 있죠. 자, under 아래 graduate. Undergraduate은 graduate 졸업하다는 뜻인데 졸업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그래서 대학생의 아직 졸업 안한 졸업 안에 있는 학부생의 이런 명사도 있고 형용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undergraduate 대학생, 대학생의 자, under고 아래로 간대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을 겪다 이럴 때 변화 등을 겪다, 경험하다. 그래서 undergo의 동의어는, 유의어는 go, through, 그 다음에 experience에서, H 맞나? H 안 썼네요. 자, experience. 이런 단어가 있네요. 자, undergo가 변화 등을 겪다, 경험하다. go through experience. 자, under, 아래에 take, 잡다. 아래에서 잡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위에서 주면 아래에서 잡는 거니까. 일을 누가 맡기면 그 일을 떠맡다. 자,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다. 동의어가, 유의어가 take on 이란 뜻이에요. 그거 하겠다고, 너할 거야, 안할 거야? 그랬더니, 하겠다고 약속하다. 그래서 undertake가 떠맡다,
그 다음에 책임을 지다, take on 하겠다고 약속하다, under 아래에서 받는 거죠. 떠맡다, 책임을 지다. underlie 아래에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으면 뭐뭐의 기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이 되다. 그 다음에 뭐 안에 기저를 이루다, 기본을 이루다 이럴 때 underlie. 됐습니까? 언더는 다 뭐냐면 아래에 under below라는 뜻인데 undergraduate 대학생 학부생 대학생의 학부생이 undergo 변화 등을 겪다 경험하다 그 다음에 go through experience 동의어였고 그 다음에 undertake 떠맡다 하겠다고 약속하다 take on이라는 동의어였죠. underline은 기반을 이루다 뭐뭐의 기저를 이루다 이럴 때 underline를 쓰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접두사 익스에 대해서 배우네요. 익스는 밖으로라는 뜻이 있고 강조할 때도 쓰고 뭐뭐를 넘어서 그다음에 이전에 그러니까 ex-boyfriend 그러면은 전 남자친구 해서 그때 before라는 뜻이 있는 x로 시작하는 접두사는 네 가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에 맞춰서 우리가 exhale을 헤일이 뭐냐면은 숨쉬는 거예요. 근데 바깥으로 숨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다, 내뿜다.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반대말은 숨을 쉬다, 안쪽으로 숨을 들이마시다가 인헤일이네요. 익세일이 뭐라고요? 숨을 내쉬다, 공기 가스 등을 내뿜다 해서 익스헤일. 자, 익스팬드가 뭐냐면 바깥으로 퍼지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지다, 팽창하다. 커지다, 팽창하다. 바깥으로 퍼지게 하다, 팽창하다, 팽창시키다. 그 다음에 사업 조직 등을 확대하다. 그래서 expand가 뭐라고요? 팽창하다, 확대하다, 커지다. 이런 뜻이에요. 사업이나 1 등을 확장하다 이럴 때 expand를 쓰죠. expand. 그다음에 x 바깥으로 plicit. 그래서 fold가 접은 것을 바깥으로 탁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뚜렷한 명백한 반대말이 이렇게 써 있네요. implicit. 그러면은 이거는 내재된 속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뚜렷하고 명백하니까 노골적 인, 숨김 없는, 숨기지 않는, 접은 것을 펼쳐낸, 이런 뜻이니까, 숨김 없는. 됐죠? explicit. 뚜렷한, 명백한, 노골적인, 숨김 없는, explicit. 됐습니까? expose가 바깥으로 위치하는 거죠. 내어놓다. 그랬어요. 그래서 expose가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선생님은 이거 안 썼는데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햇볕, 위험, 환경에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그 다음에 expose는 폭로하다라는 disclose의 유의어미, 동의어입니다. disclose. expose가 뭐라고요?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자, exaggerate이 exagger. 이가 여기서는 강조한 거예요. exaggerate, exaggerate. 사타란 뜻이에요. 바깥으로 사타. 원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쌓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장하죠. 과장하다. 과장해서 말하다. exaggerate. 과장하다. 과장해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exchange가 있어요. exchange. 강조한 거예요. change는 뭐예요? 바꾸다란 뜻이니까 ex. 서로 바꾸니까 교환, 주고받기, 환전. 돈을 바꿀 때 있죠. 우리나라 돈에서 미국 돈으로 바꿀 때 환전을 exchange라 그러죠. 그래서 교환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expand가 뭐라고요? 커지다, 팽창하다, 사업 등을 확장하다, explicit, 명백한, 확실한, 노골적인, 숨김없는, expose, 노출시키다, 그 다음에 드러나게 하는 거죠. 폭로하다, exaggerate, 과장하다, exchange, 교환하다, 환전, 교환이라는 명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요. exhaust 그랬어요.
이그가 여기서 강조를 쓰이고 저스트가 draw out 그래서 끌어내오는 거예요. 완전히 속에 있는 모든 걸다 끌어냈어요. 그랬더니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치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있는 거 없는 거다 써버리다. 다 써버리니까 지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이어가 use up 이란 뜻인데 명사로는 속에 있는 자동차의 기름 같은 거를 다 써서 움직이죠. 그래서 배기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배기가스를 exhaust라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 동사로는 뭐라고요? 지치게 하다, 다 써버리다, 그다음에 배기가스, 다 써버린 가스, 배기가스, exhaust, extinct. ex는 여기서 또 강조한 거고요. tinct가 끄다란 뜻인데 완전히 꺼트려, 모두 사라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면은 종족, 생물 등이 멸종한, 그 다음에 사멸한, 없어진, 죽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화산 등이 활동을 멈춘, 더 이상 화산 활동을 안 하는 이런 뜻으로 활동을 멈춘 이런 뜻이에요. 익스팅트가 뭐라고요? 종족 생물 등이 멸종한, 사멸한,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멈춘 이런 익스팅트. 익시드가 넘어서란 뜻이네요. exceed. 넘어서 가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적당함을 넘어가다. 넘다. 초과하다. 이럴 때 동사로 exceed를 씁니다. 넘다. 초과하다. 지나치게. 과도한. 자, ex는 전에란 뜻이에요. convict. 그래서 convict가 범죄자거든요. 이 전에 범죄자니까 범죄에, 사실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 전과자라 그러죠. 비격식제로 익스컨이라고도 함 하고서의 전과자 됐죠? 이그저스트가 뭐라고요? 다 써버린 지친 그다음 배기가스 익스팅트 생물 등이 멸종한 사멸한 그다음에 익시드가 초과하다 넘다 익스컨빅트 전과자 여기까지 익스컨빅트 전과자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사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봅시다. depress, 낙담시키다, 실망시키다, despise, 경멸, 경멸하다, 얕보다. 그다음에 look down on 있었고, scorn 있었고, depart가 출발하다, leave, 그죠? 떠나다. 반대말이 arrive, 도착하다 있었어요. 그다음에 detect가 발견하다, 찾다, find out 이런 뜻이 있었죠. discover, 동의어 있고, descend가 내려가다, 침묵 등이 내려앉다. descend from은 누구의 자손이다 이럴 때 detach가 분리하다 떼어내다 그러니까 separate take apart 하는 거고 반대말로는 attach 붙이다의 반대말이죠 detach 떨어뜨리다 declare 선언하다 공언하다 그래서 proclaim이랑 announce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다음 모형식 동사입니다 debate는 동사형과 명사형이 똑같아요 논쟁 토론 논쟁하다, 토론하다, 수고하다 이런 뜻으로 debate를 쓰죠. undergraduate는 졸업하기 전이니까 학부생의 대학생의 undergo 변화 등을 겪다, 경험하다, go through experience란 뜻이고 undertake가 떠맡다, 책임을 지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underline은 기반이 되다, 기저를 이루다, under 아래쪽에 놓이는 거죠. exhale이 뭐라고? 바깥으로 내뿜는 그죠? 날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expand가 커지다, 팽창하다, 사업 등을 확장하다, explicit, 명백한, 그 다음에 공공연한, 숨김 없는, 노골적인, expose가 노출시키다, 폭로하다, expose, exaggerate이 과로시키다, 과로하다, exchange, 교환, 환전, 교환하다, 그 다음에 exhaust, 지치다, 다 써버리다, 배기가스, extinct, 사멸한, 멸종한, 그다음에 exceed, 초과하다, ex-convict, 전과자, 여기까지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1과부터 4과까지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고 나서 가겠습니다. progress, 전진하다, 진보하자, 나아가다, 펜 하나 들고 할게요. 그다음에 propose, 제안하다, 제시하다, 그다음에 청원하다, produce, 생산하다, 농산물, 그 다음에 protect, 보호하다, 막다, 지키다, pros and cons, 찬반, 양론, 그 다음에 뭐죠? 장단점, predict, 예언하다, 예견하다, foretell, foresee, forecast,
동의어 있었죠? precaution, 주의, 예방책, 경계. 그 다음에 premature, 너무 이른 시기상조에 조급한, 그 다음에 preview, 시사회 미리 보기, 사전 검토, 시사회를 보여주다, 이런 동사도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forehead, 이마였었고, forefather, 조상, ancestor, 반대말로 descendant, foremost, 으뜸가는, 그 다음에 맨 앞에 라는 뜻이고, foresee가 뭐예요? 예견하다, 예지하다, postpone이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put up, put back, 그 다음에 postpone 있었죠. 그 다음에 postscript이 추신, 후기, income이 earnings 하는 수입, intake, 섭취, 섭취량, infect, 오염시키다, 감염시키다, 그 다음에 insight, 통찰력, invest, 투자하다. 맞죠? 자, 다로 끝나면 동사인 거 아시죠? 2일차입니다. 자, outcome, 결과, result, consequence, outline, 윤곽, 개요, 윤곽을 그리다, 개요를 설명하다. 그 다음에 서술하다네요. outlook, 전망, 그 다음에 견해, 사고방식, 그 다음에 outstanding, 두드러진, 눈에 띄는, 아주 훌륭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outlet, 뭐죠? 배출구, 표현 방법, 표출 방법, 그 다음에 아울렛, 상점 있죠. 아우투, 누구, 뭐뭐보다 더 잘하다, 뭐뭐를 능가하다. 그래서 surface랑 excel 있었고, utter, 완전한, 전적인, complete, 그 다음에 total, 말하다, 소리를 내어 표현하다, 랄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utmost는 최대의 란 뜻이고, 그 다음에 overcome, 극복하다, 그 다음에 이기다, 이겨내다, 란 뜻이고, 그 다음에 overlook, 못 보고 지나가다, 간과하다, 그 다음에 눈 감아주다. 아래의 경치를 내려다보다도 오버룩 있어요. 오버시스, 해외로, 해외에 있는, 그죠? 외국의 오버헤드, 머리 위에, 하늘 위에, 라는 뜻이고, 오버테이크는 뭐뭇을, 추월하다, 따라잡다, 능가하다. 이럴 때 오버테이크 쓰네요. 오버웰름은 압도하다, 당황하게 하다, 너무 어렵다고 해서 어려움을 느끼다, 오버웰름이라고 그러죠. 오버스로우가 전복시키다, 정부 같은 거를 다 뒤집어 엎는 걸 전복시키다, 그 다음에 법률을 폐지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버워크, 과로하다, 과로시키다. 엑스트라커리큘라, 국가과정 이외의 과외의, 엑스트라터레스리얼, 지구 밖의 외계의, 엑스트라오디너리가 특별한, 비범한, 이상한, 이런 뜻으로, 보통의 넘어서는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 다음에, 엑스트라오버트, 외향적인 사람, 인트로버트가 내성적인 사람일 때 쓰는 거예요. 자, 리커버가 회복하다, 되찾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리사이클이 재활용하다, 재생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가 대신하다, 대체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리프로듀스가 번식하다, 생식하다, 재생이란 뜻도 있고, 재생시키다. 그죠? 리바이브가 회복하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리메인이 남다, 남아있다, 머물다, 이런 뜻으로 리메인 2형식, 1형식 동사죠. 리무브, 제거하다, 없애다. 그죠? 옮기다. 자, 리프레젠트가 대표하다. 리프레젠트, 대표하다. 인터내셔널이 국제적인. 그 다음에 인터프릿이 이해하다. 그 다음에 통역하다, 인터프리, 말로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인터피어가 간섭하다, 방해하다. 인터랙션이 상호작용, 상호 영향.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가 대화. 그 다음에 다이얼렉트가 방언, 사투리. 다이아미터가 지름, 직경. 그 다음에 트랜스퍼, 이동시키다, 이전하다, 전학하다. 그 다음에 트랜스퍼, 변형시키다. 그다음에 translate이 번역하다, 그다음에 해석하다라는 뜻이고, transplant는 이식하다, 이식이란 뜻이죠. 옮겨 심다. 오늘 거 depress, 낙담시키다. 그다음에 내려, 침묵 등이 내려앉다. 그다음에 불경기로 만들다. despite, 경멸하다, 얕보다. 저 depart, 출발하다. detect, find out, discover에 발견하다, 찾다, descend가 내려가다, 그 다음에,
ascend의 반대말이고, 그죠? 뭐뭐의 자손이다, descend from, detach가 분리하다, so take part, attach랑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declare가 뭐죠? 선언하다. 그 다음에 proclaim이랑 아까 announce랑 동의어였고, 그 다음에 세관 신고하다 할 적에 debate가 논쟁, 토론, 논쟁하다, 토론하다. 그래서 discuss랑 동의어였죠. undergraduate이 학부생의 대학생의 undergo가 변화 등을 경험하다, 겪다, experience. 자, undertake가 떠맡다, 책임을 지다라는 뜻이죠. take on이랑 동의어고, underlie가 기절 이루다, 기반이 되다. 그 다음에 exhale이 숨을 내쉬다. 그 다음에 가스를 내뿜다 있었고, expand가 팽창하다, 그 다음에 커지게 하다, 그 다음에 사업 등을 확장하다. 그 다음에 explicit이 명백한, 뚜렷한, 노골적인, 숨김없는 이런 뜻이고, expose가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그 다음에 폭로하다 있었죠. 그 다음에 exaggerate이 과장하다, 넘치게 얘기하는 거죠. 과장하다. exchange가 교환, 환전, 교환하다. 그 다음에 exhaust가 다 써버리다, 지치게 하다. 그 다음에 배기가스, extinct가 멸종한, 사멸한. 그 다음에 exceed가 초과하다. ex-convict가 전과자 있었죠. 그래서 사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인풋 하시고 나서 매번 아웃풋으로 손가락 가리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있으면 확인하고, 선생님 빨리 하느라고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같이 수업해 주겠습니다.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공부하는 거.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말로만 하지 않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그래도 5권만 외우면 된답니다. 제 생각에도 5권만 외우면 수능까지, 그 다음 대학원에 가서도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힘내세요. 그러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든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